김영원에게 골 밑으로 기승호에게 연결했습니다. 기승호 송교창 상대로 밀어 붙입니다. 득점 실패.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리얼 라이언. 2쿼터 창원을 같은 경우는 이태브라 선수 포함해서 두 명의 선수가 들어왔고요. 완전히 벤치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명이 뛰고 있는 2쿼터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가 LG 입장에서는 2쿼터, 3쿼터의 점수를 좀 벌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할 것 같거든요. 아,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공을 살려내서 득점 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밀어 붙입니다. 돌아섭니다. 득점 리얼 라이언. 37대 28의 스코어입니다. 전태풍 리얼 라이언스에게 이현민이 가볍게 좁은 공간을 파고듭니다. 저렇게 작은 선수가 좁은 공간을 떠서 득점을 성공시키다 보면 상대 팀은 굉장히 약올르거든요. 이페브라 밀고 들어가요. 승진해옵니다. 돌아서면서 턴어라운드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용환 선수의 이 석점포가 3쿼터 들어와서는 좀 조용합니다. 다시 블락샷이 나옵니다. 라이언 선수 오늘 이 선수 저 선수한테 블락 많이 당하네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앞에 봐야죠. 야, 수비 복귀하지 못했던 라이언스가 들어와 있어요. 자, 이제 두 개를 얻어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됐네요. 네, 근데 라이언 선수가 지금 슛 장면을 보면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모습이거든요. 제에서 얻어낸 첫 번째 라이언스 성공했습니다. 운동을 많이 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개막전에 맞춰서 본인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페브라 낮은 드리블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긁어냈습니다. 전태풍 다음 패스 연결 리얼 라이언스 레이업 득점. 이제 55대 48, 7점 차. 아, 전태풍 선수 지금 동료 선수 바라보면서 드리블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원바운드 패스로 이렇게 라이언스의 득점까지 이끌어내줬습니다. 리얼 라이언스 밀어붙입니다. 돌아섭니다. 득점! 리얼 라이언스. 이 선수도 이런 테크닉이 있는 선수입니다. 충분히 네. 볼을 저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잘 절제만 좀 할 수 있다면 반드시 KCC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승욱 시간 확인하면서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라이언스. 성균창 오른쪽에서 패스 선택. 리얼 라이언스 날아갑니다. 블락샷을 이겨내는 리얼 라이언스. 라이언스 나와 있습니다. 샷클락 3초 남았습니다. 2초, 1초. 샷풀박. 리바운드 라이언스 그리고 득점. 라이언스 선수가 이미 더블 더블을 달성을 해줬고요. 상당히 좋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